잠깐만. 아, 잠깐, 잠깐. 예. 네. 아, 이거? 이거다, 이거다. 아, 이거 나와야지. 이거다. 나와야지. 이거야. 이거 드라디 중요한 멘트 봐봐요. 아니, 그냥. 그냥 제가 느끼게 얘기할게요. 저도 괜찮지 않아요? 저도 괜찮지 않아요? 아, 이거, 이거. 아, 아 이거, 이거. 아. 저도 괜찮지 않아요? 놀래. 여자들 놀래는 거. 우리 표정 잘했어? 우리 표정이 그랬어? 표정이. 너무 놀랬거든. 너무 놀랬어. 1대1 데이트권 있으면은 저한테 주실 수 있는지. 저랑요? 네. 갑자기 1대1 그 데이트권 달라 그러니까 표정 씨가 너무 놀랬잖아. 나 내일 나 설명드려도 자신 있어. 난 솔직히 기회도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. 진짜. 그러니까 이 설명을 너무 궁금했어 우리는. 그 설명이 맞아. 너무 듣고 낚시, 싶었어. 낚시할 때 그거. 그치 낚시할 때 그 장면 연기를 어떻게 기다렸는지 몰라. 네.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? 설명할 수 있다면서요. 네? 낚시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어. 그 다음 날이 낚시터였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? 어, 당연하죠. 그죠? 네. 조용히 카페에서 뭐 이렇게 다들 이야기할 수 있겠다. 저도 괜찮지 않아요. 이, 이 말이 패러디도 많이 됐대요. 댓글로. 토요일 싱글즈 시즌2에도 김재윤 씨 나와야 돼요. 이런 생각한 나 괜찮지 않아요? 괜찮지 않아요? 그리고 토요일 싱글즈 본방 놓치지 않을 거예요. 어때요? 괜찮지 않아요? 아, 이거 진짜. 아니,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돌싱글즈를 딱 대표하는 그런 문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맞아요. 생각이 들어요. 저도 괜찮지 않아요? 괜찮지 않아요? 괜찮지 않아요?